일단씩 저리 가라. 시래기가 다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아이, 이게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왜 안 되는 거야, 형님은? 노랗게 되기만 하고 그냥. 응달에 그냥 널어놓기만 하면 끝인데. 에이, 근데 이거 쉽지 않아. 빨래, 빨래. 그, 거기다 널어놓으면 어. 안 되더라고. 안 돼, 안 돼, 안 돼. 쉬운 일이 아니여. 예. 네. 어, 제법 쓸만한데. 에이, 그런 건 못 쓰지. 아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이, 드려, 저기, 국끓여 드시고. 아니, 잠깐만. 아니, 저기, 어차피 가져가는 거. 아이, 그래, 됐어. 이 정도 됐어. 아, 형수, 형수님 저거 하고 하는 거, 그걸 가져가야지. 이거에 다 들어갈 것 같은데? 나눠서 돼. 그러면. 이거 꽁지도 자르지. 아니, 일주일은 더 있어야지 쓰실 거 아니야. 누가 알아서 냉장고에 넣든 하겠지. 괜찮나? 물은 괜찮지? 일주일 지나도. 응. 속을 안 갈라봤네? 괜찮다. 이거, 요거는 다른 문제다. 응. 여기 들어갈 것 같은데, 왜? 무거워서. 응? 아니야, 이쪽에도 있어. 몇 개, 이거 갖고 대실러나? 아, 20 열 몇 개는 있대. 있다고? 응. 우리는 저거면 충분할 것 같아. 남아. 그지? 응, 이거 해도 남아. 근데 나머지 좀 약간 작은 것들이 있어서. 응. 예전에. 이게 작년에 다 이만했잖아. 작년에 다 이만했지. 이거보다 더 컸어, 야. 진짜 잘 된 게 작년에. 확실히 비료 탓인 것 같아. 올해는. 근데 나중에 추가로 주긴 줬거든? 줬는데 왜. 추비가 꼭 아니 되나 보다. 아유, 나도 올해는 얘 안 말릴래. 왜? 아, 힘들어. 힘들고, 건사하기 힘들어. 말리면 내가 말렸지. 안 할 티야. 그거면 진짜 되나? 양이? 응? 양이 되나? 많이 안 하시지, 원래? 근데 이제 교회에서 한다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지 뭐.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뭐 얼마 안 될 그러니까, 테고. 그러니까, 별로 안 되실 것 같아. 교회에서 한다는 거야? 뭐 얘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우리 저거 몇 개만 뽑아보자. 야, 이렇게 영하로 한번 떨어졌다고 이파리가 이렇게 다 죽냐? 근데 얘를 먼저 친 다음에 해야 되나? 응? 얘 이거 뽑아야 돼? 이파리 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뽑아? 어. 어떻게? 예. 꼼짝도 안 해. 어? 꼼짝도 안 해. 얘가 없어야지 캘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 네? 아니 오늘의 일과예요. 오늘 내일 뽑아야 돼. 오늘의 일과였어요. 이거 뽑는 게. 얘는 그거는... 인삼 맛이 나요. 인삼. 예? 인삼 맛이 나요. 인삼이야. 사포닌 알아, 형님이? 별로 안 좋아해. 아니. 인삼 안 좋아해. 아, 여긴 딱딱딱해서 협하기 힘들겠다. 저기. 한 3개만 줄게요. 나온다. 요만해요. 아니야, 이거 삶아 먹어야 돼. 이거. 저쪽에 가, 저쪽에. 줬다가. 이게. 우리 아버님 조림 감자 해드리려고. 네. 그래서 캐가려고 지금. 줄줄이 소세지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감자요? 예, 네, 얘가 감자래요. 인디언들의 주식으로 먹던 거야 이게. 한 세 개만 주세요, 세 개. 이거 줄줄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힘들어 캐기가. 네. 아유. 저쪽 밖에 건 다 했거든. 이렇게 나와. 세 개만 주세요, 세 개. 아이, 그거하고 이건 또 달라. 특용작물이야, 특용작물.
에이구, 여기는 땅이 딱딱해서 이런 걸로 갔다가 저거 여기는 심한 데가 없잖아. 어쩔 수 없어 다 하지. 아니 여기 있는 거 작은 거 우리가 먹기 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작은 것들은 심한들을 먹어야지. 아니 너무 많지 않아? 큰 거만 먹고. 아니 저쪽 밭에 지금 묻어놓은 거 있잖아. 그것도 꽤 되는데. 이런 건 다시 만들 수 있는 것들인데. 일단 조림 감자 하게. 아, 조림해도 되고. 아버님 해서 갖다 드리려고. 미리 좀 해놔도 되니까. 여기 하나 더 있지 않나? 하나, 둘, 다섯 개까지 왔어요. 아, 이게 인삼이라 죽은 거 아니니까. 고구마처럼 산발 위에 놓고 찌시면 돼요. 예? 고구마처럼 씻어갖고 예. 산발 위에 놓고 예. 쪄서 드시면 돼요. 오. 예. 얇은 애가. 줄기가 다르네. 여기 자연감자가 어딨어? 이거 자연감자잖아. 이거 보라색. 어. 줄기. 얘는 홍. 얘 자연감자고. 어, 얘 자연. 얘네 다 홍감자 같아, 여기. 얘네 작은. 얘 나올까? 그러게. 캐봐야 알지 뭐. 캐봐. 이건 나올 애들이 아니야. 그럼 다 망한 거야?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다 망한 겨? 원래 이게 정상이야, 근데? 뭐, 개 하나뿐이 없다니까? 아, 뭐야? 이게 다야? 헐. 여기 하나 더 달렸다. 두 개 달렸다. 아, 요게 뿌리고. 이게 뭐야? 이건 자연감자고. 이게 자연감자 아니야? 응? 색깔이. 홍감자지. 빨갛잖아. 아, 이게 다 그럼 시루밖에 못 쓰나 보다. 이씨. 야, 그럼 컸다야, 홍감자. 아, 능력에 문제가 있었어. 이게, 이걸 심었는데, 고모양이 된 거잖아. 안 되는 거네. 가을 감자 안 되나 봐. 하지 말아야겠다. 내년엔 안 할 거야. 그냥 씨감자 사는 게 낫지. 내가 이거, 미쳤다고 하냐? 이거 하나 달렸다. 이건 자연감자다. 괜찮아. 어, 색깔이 완전 다르네. 응. 홍감자는 빨갛지. 에이구, 에이구. 뭐야. 하나 떨어졌다. 그 와중에. 아니, 왜? 이거 실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 어. 이게 뭐야. 안 되네. 몇 개 뿐이 안 나와. 이거 다 실어, 이만한 거. 어, 실어. 이거보다 큰 걸 실어 써야 되나? 그냥 다 씨밖에 안 돼. 이게 본놈이고, 아닌가? 여기 본놈 같은데? 어. 엄마? 엄마 같아. 그래도 색깔은 빨갛대. 망했네. 안 되네. 안 되는 거야. 씨로만 써야 되네. 돋다 씨로 쓰자. 어떻게 씨? 이거 요만해가지고 이거 씨래도 뭐 쓰겠냐? 이거 못 쓰지? 이건 씨도 못 쓰지. 씨로도 안 돼? 응. 너무하네. 이쪽도 캐보면 되지. 너무하네. 야, 그걸 조그만 걸 해도 뭐하냐? 씨하게 아니 저거. 저거 조리개? 알감자 해버리게. 알감자라도 해야지 아깝잖아. 씨 걸음만 잔뜩 주고 이게 뭐냐고. 아씨, 이러느냐고 고생만 했네. 이거 뭐 걸음도 하나도 안 적어댔어. 그거는 내가 그때 힘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애초에 잘못 심었네. 여기가 썩었다. 에이씨, 묻었다. 그 와중에 썩었다. 아니, 걸음이야. 물 주고 하면서 자동으로. 이게 영양분은 밑으로 내려가긴 해. 그만해. 얘가 영화는? 엄마 아니야? 아니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있어? 완벽하게 망했네. 누가 아니. 엄마야? 얘가? 얘가 엄마지. 얘가? 어. 엄마는 땀은 안 되잖아. 땀은 왜 안 돼? 엄마한테 먹을 수 있어? 못 먹나? 씌었는데. 그래도 나오긴 나왔다. 응? 자연감자. 내 조림이나 해라. 에이, 우리 씨로 쓸 거 몇 개만 빼놓자. 야, 이거 씨로 뭐 보관이나 하겠냐? 어디? 와, 진짜 빨갛던데? 냉장고에 둬야 된다네.
냉장고 있는데. 우리 냉장고도 없는데. 어이구, 찍었다. 그 와중에, 씨. 자연감. 뭐야, 근데 얘 왜 이렇게 커? 크니까 찍지. 에이구. 우리 맨날 그러잖아. 또 있다. 자연감자 크긴 크네. 해홍감자. 너무한다. 뭐 지금? 홍감자 씨로 쓸 거야. 잘 키워. 어떻게 보관하는지. 아니, 씨, 이미 다 컸는데 뭘 잘 키워. 아니, 아니. 보관법을 물어봐. 보관법? 응, 아깝잖아. 씨로. 이거 없어. 이거 봐. 씨라도 써야지. 이거는 엄마고, 부족고. 에이, 초반에 안 나올 때부터 기대를 안 했어. 그러네. 초반에 줬었어. 그러면 다 이렇단 얘기네. 응. 에이, 오, 얘는 예쁘다. 좋겠다. 고개 단가봐. 이거 깊이 삽할 필요도 없네. 알감자는. 아, 얘는 원래 크기 자체가 크지는 않나 보다. 에이, 자연감자다. 깊이 팔 필요도 없어. 홍감자구나. 에이, 어. 해받아서 이래. 싹이 난다, 야. 그 와중에. 해받아서. 이건 크다. 홍감자. 됐어요. 뭐, 야. 야, 얘 뭐야? 어? 얘 뭐야? 어디서 나왔어? 얘는 엄마도 아닌 것 같은데? 자연감자 이거 나온 거 아니야? 나온 거야? 응. 너 어디서 나왔지? 엄마도 아니야. 아, 같이 나왔네. 여기. 요 위에만 달려있고 봐라. 이리 갖다 뭐하냐, 이게. 지금 너무 작아. 씨로밖에 못 쓰네. 일단, 물을 못 줬잖아, 그때. 물어서. 그러면? 그게 영향이 커. 이번에 교훈은 가을 감자는 안 하는 걸로. 코이나 아버지 말씀, 그래서 콩이나 키울걸? 에휴. 그러게. 에휴, 그래도 해봐야 안 된다는 걸 알지. 아니면 언젠간 했을 거야. 그래도 몇 개 조림해 먹을 건 되겠다. 응. 씨하지 말고 조림해. 깊이 팔 것도 없어. 여기에 다 나오니까. 근데 얘 보통은 씨하려고 심는다며, 가을 감자는. 에휴, 하지 마. 사는 게 나. 어, 사는 게 낫지, 이거. 이건 미련한 짓이었어. 내가 쉽게 생각했네. 얘는 그나마 없네. 묻어놓으면 나올 줄 알았지. 그러게. 차라리 여기를 그냥, 에이, 그때 내가 이거 갈아엎고 여기다가 저거 심었다 그랬잖아. 에휴. 이렇게 달 필요도 없어. 경험이다 생각. 위에 달린 게 다야. 그냥 이렇게 뽑으면 이게 뭐냐고. 요게 이거는 뭘 먹을 게 없어. 무슨 그 딸랑이 방울처럼 이게 뭐야. 해바다라서 얘가 색이 변하네. 먹어볼 게 뭐 하나야. 하나 먼저 써. 포도 송이보다 작아. 포도 같아. 대롱대롱. 이게 씨 이래 이 정도야? 그러게. 가을 감자는 이 정도네. 뭐야. 다 그래? 응. 포도야. 포도야. 포도송이 달린 것처럼. 아, 여기다가 진짜 양파나 마늘을 심었으면 좋겠어. 억울하지는 않지? 포도송이 나왔다. 이건 좀 커. 성공하는 게 있으면 실패하는 것도 있는 법이야. 이것도 경험이다. 색깔은 예쁘다. 예쁘다. 네? 내년에 얘 심지. 응? 색깔은 예쁘지. 근데 맛이 어떨지 모르. 되게 맛있대. 그래? 응, 엄청 맛있대. 쫀득할까? 아니, 포석포석하대.